자, 7번 들어갑니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빈칸에. 그죠? 빈칸에 적절한 걸 고르세요. 이건 읽어보면 되고요. 자, 이 문장의 상황은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을 알아야 되겠다. 자, 관계대명사라는 문장은 뭐다? 대명사로 관계시켜주는 것이다. 뭘로 관계시켰다? 대명사로 관계시켰다. 부사로 관계시키면 관계부사. 형용사로 관계시키면 관계형용사라고 했죠. 자, 관계대명사는 다 어떻게? 선행사가 꼭 있어야 되죠? 명사가 있어야 되고, 뒤에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한 문장이어야 된다. 그죠? 근데, 관계대명사의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존재하지 않고요. 단, 뒷문장은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랬지? 그리고 관계대명사는 다 형용사라겠죠? 근데 what만 무슨 역할이다? 명사 역할이다. 그죠? 명사 역할이니까 어디에 쓰인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쓴다. 그랬죠? 자. Show me the things 그랬어요. 보여주세요. It is in your pocket. 당신 포켓 속에 있는 것을. 자, be라는 문장에서 it을 봤어요. 그죠? it은 품사가 형용사죠? 뭐죠? it은 품사 뭐야? 대명사지. it은 뭐라고요? 품사가? 대명사. it이 뭘 나타내고 있어? the thing을 나타내고 있죠? 대명사인데 선행사는 the thing이죠? 자, 주어인데 the thing을 나타내니까 뭘로 만들 수 있다? 대신어 위치로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the thing that은 한 단어로 뭘로 만들 수 있다? what으로 만들 수 있다. 알겠지? 자 일단 두 개를 관계대명사로 만들었어요. that부터 묶어놓고 여기까지 보니까 자 주어가 없다. 무슨 격? 주격. 됐지? 근데 what도 이렇게 묶어놨어. what도 보니까 무슨 격? 주격. 자 둘 다 문장이 불완전하지요? what은 선행사가 있어 없어? 없어. the thing이라는 애를 가지고 있는 거지.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what이 나오면 묶어주라 해서 어디까지? 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까지 묶어놓고 보니까 이건 무슨 자리야 지금? 주어 자리지. 뭐라고요? 주어 자리. 왜? what은 품사가 뭐라 했다? 명사. 일단은 뒷문장이 완벽한가 불완전한가 보자. he가 주어, said가 동사죠. 뭔가를 말했다는 목적어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래서 그가 말한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믿지 않습니다. 자, what부터 said까지 왔어요. 뒷문장이 주어 동사 목적어 없죠? 자, 무슨 격? 목적격.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명사 맞죠? 그지? 무슨 자리 나와서 그래서 목적어. 그래서 나는 믿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을 이렇게 하는 거지. 됐어? 그 다음에 자 비동사가 있어요. 비동사 다음에 뭐 나온다? 보어. 자 보어 자리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what은 어디에 나온다?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나온다. 자 오형식 동사를 다시 또 정리합니다. 시키다라는 동사는 시키라는 동사는 이렇게 force, want, cause, allow, enable, encourage, persuade, expect 이런 동사는 몇 형식 동사다? 오형식 동사다. 그래서 항상 목적격 보어로 뭘 쓴다? 투부정사를 쓴다겠어요. 됐죠? 그래서 자 나는 하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시계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목적어고요. 목적격 보어. 항상 뭘 쓴다? 투부정사. 이거 남기라겠죠? 이렇게 이 문장을 정리하면서 갈 거야. 자 연필 들어. 선생님이 끊는 데까지 끊으세요. 자, picture yourself in this situation. 이 상황을 한번 그려봐라. 자, someone stop you. 자, 어떤 사람이 당신을 멈추게 하네요. On the street에서요. 그리고 start talking to you. 당신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You know this person? 이 사람을 아느냐? 자, 당신이 이 사람을 압니다. But, 그렇지만, cannot remember his name. 그의 이름을 기억할 수 없단다. For the rest of the day. 자, 단어 암기하세요. The day of rest니까 그날의 나머지 시간 동안 for는 품사가 전치사야. 알겠죠? 나머지 시간 동안 you cannot stop thinking. 방금 배웠던 문장이죠. stop 다음에 ing니까 자,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 그죠?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다. 계속 생각했다는 거지.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What is his name? 자,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자, that night. 그날 밤에
As you're relaxing on the couch. 당신은 어떻게? 소파에서 당신이 자,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It finally hit you. 뭔가가 당신에게 빵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His name is Mark. 아, Mark구나. It's known as 자, 이런 것은 알려졌습니다. 뭐로써? 아로써 알려집니다. 아, 감탄이죠? 아는 똑같이 아야. 자, 아라는 이런 순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렇게 연구해 왔습니다. Studying the relationship. 자, 이런 관계를 연구했네요. Between memory, 기억력과 mental blocks. 자, 정신적인 blocks. 그렇죠? 암기하세요. Mental blocks. 정신적 장애. 그리고 아하. 라는 이런 순간에 뭐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라는 문장이죠. 근데 여기 문장에서 여기는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자, 주어가 없다. 무슨 격? 주격. 다음에 뒤따르는 이런 순간, 그죠? 뭔가 뒤에 아 라고 하는 순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거짓말 안 해도 해석에 상관이 없지. 알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끊어주고 주격 관계 대명사다. 이해 되죠? 다음 문장이 결정 포인트야. What they have found. 그들이 알아낸 것은 is that, that 이하인데요. The best way to remember something. 뭔가를 기억해주는 가장 좋은 방법. 언제? When you have mental block. 당신의 정신적인 장애가 있을 때 가장 알려주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이런 문장이야. 자, 구문도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 봐. 이 문장에서 보니까 전체 문장의 주어는 what부터 묶었어. 어디까지?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에서 닫아줬지요. 그러니 전체 문장의 동사는 is라는 게 보이니 그럼 앞에는 뭐가 돼야 돼? 주어가 돼야 돼. 주어는 품사가 명사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된다? 그럼 what이 명사하려면 뒷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래서 they가 주어고요. found까지 목적 없지요. 앞에가 여기가 그래서 되시면 돼 안 돼? 안 돼. 그들이 발견했던 것은 is that. 자, 비동사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보어. 그죠? 보어로는 품사가 명사 아니면 뭐다? 형용사가 되었나. 뭐라고요? 명사 아니면 형용사. 그러면 저번에 설명해서 비동 동사 다음에 돼서 무조건 명사라겠어. 뭐라고요? 그럼 이 문장이 완벽하다, 불완전하다? 완벽해야 돼.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알겠죠? 봅시다. Best way. 여기 문장에서 주어는 best way야. 이 최고의 방법은 이다. 뭐다. 이게 보호를 찾아라는 거야. 알겠어요? 당신이 발견한 것은 that이한데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이거지. 됐어요? 이 문장 중에서 이 to가 나왔어. 뭔가를 기억해낼 방법. 이거 명사 꾸몄으니까 무슨 용법? 형용사. 알겠지? 언제? 당신이 멘탈 블록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부사죠. 이럴 때야. 됐니? 그럼 답 찾아보세요. 뭡니까? 아직 못 찾아. 뒤까지 갑시다. 자, 블랭크다. Focusing too closely on the facts.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끊어줘야 돼요. 자, 전체 문장의 동사는 이거야. 너무 그 일에 어떻게 신경을 쓰는 것은 doesn't work. 좋지 않다 이거지. 알겠죠? 그럼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당신이 자 어떻게 기억해내기 위해서 그 사건을 너무 집중적으로 포커싱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대신에 자 necessary to rest. 대신에 뭐해라? 쉬고요. 자, 그 밖에 다른 것도 생각해보고요. 자, 뭔가 하게 하세요. 뭘 하게 하세요? 정신이 어떻게 대답, 그러면, 자, 여기도, 여기 생각해라, 그죠? 생각해라, 뭔가에 대해서. 자, 명령문 다음에 end는 뭐야? 그러면이지. 그러면 정신이 어떻게 그 스스로 대답에 도착할 것이다. 대답을 찾을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쉬어라는 거야. 뭐라고요? 쉬어라. 됐어요? 여기서 문법 포인트 들어가니까 allow가 있어요. 뭐가 있다? allow. allow. 그러니까 동사니까 뒤에 목적 나왔죠? 뒤에 목적격 보호로 뭐 나왔다? to 부정사.
이해됐니? 자, 그래서 답을 찾아보니까 몇 번입니까? 뭐 해라? 쉬어라. 쉬어라가 어디 있어요? 쉬어라 몇 번입니까? 2번. 정답은 2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문장의 문법 포인트는 관계대명사 what하고요. 몇 형식 동사? 5형식 동사. 정리하세요.